차 타고 오네. 아, 마칠수 선수 패기 있게 오토바이 타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봤죠? 아! 금방 받치는 소리 들었어요? 아, 마칠수 선수. 그리고 다음 눈잼스부터는 약간 방식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 시험적으로 다른 걸 뭐 적용해서 할 예정이라서 다음 눈잼스부터는 딜레이를 걸고 다른 식으로 모집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선착순이 아닌 신청 방식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일지 모르겠네요. 여튼 5회 3세트 안개맵 1인칭 안개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맵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좀 안개맵을 이제 관전으로 기본 맵에서 한번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1인칭 안개맵은 여러분들이 모두 싫어하는, 특히 한국인 분들은 1인칭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1인칭 안 좋아하는데 안개맵도 안 좋아하거든요. 1인칭 안개맵이면 진짜 정말로 안 좋아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굉장히 한국인이 제일 안 좋아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인칭 안개맵이면 거의 아웃라스트거든요. 공포게임이면 아우 안 죽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 하는 걸로는 못 죽입니다. 아, 여기는 주먹전. 일단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굳이 근접전을 할 필요 없어요. 최대한 빨리 무기를 위해서 상대방의 뚝배기를 날리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근처에 만났던 선수들은 거의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대도시는 크게 전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대도시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다 퍼져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곳에 떨어진 선수들이 전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인칭 안개맵이라서 다 쫄아서 지금 집안에 있기만 합니다. 선수들이 집안 하나 안 와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밖에 견제만 하고 있죠. 무섭거든. 나라도 무섭겠다. 도망을 가고 있어요. 러브 선수는 파밍을 못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고요. 선수들이 다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고 있어요. 오우. 서버 상황이 안 좋은데요? 엄청 끊기네요. 무기가 없는 선수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도망쳐요. 무기 들고 있는 선수보다는 무기를 벗고 있는 선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진 이후에는 상대를 잡기가 힘듭니다. 다시 돌아오네요. 뭐죠? 뭐죠? 다시 왜 들어온 거죠? 무기도 없을 텐데 그냥 다시 돌아와서 죽어줬습니다. 여기 세 선수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요. 다른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한 선수는 도망쳤었는데 프리즈레이. 오우씨 관전인데도 저 금방 못 봤어요. 이 선수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 보이나요? 저 선수 저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잠깐만, 관전으로 아이디가 보였는데도 사람 없는 줄 알았어. 아, 안개맵 진짜 안 보이네요. 사람이 있어요? 구조물인가요? 뭐 구조물이세요? 여러분? 아니, 1인칭으로 이러고 있으면 보이나요? 1인칭으로 이러고 있으면 안 보이지 않아요? 1인칭으로 이러고 있으면 자기도 안 보일 텐데요? 이 선수들을 어떻게 오려고 여기 아직까지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기장 도착하면 거의 3km 가까이 되는데 3km, 4km 가까이 되는 선수도 있네요. 오... 김태일 선수 샷발 좋은데요? 한 대 더 오죠? 아니 샷발이 왜 이렇게 좋죠? AK 연사 지르는 것 같은데
AK 연사로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을 아무리 일자로 온다 해도 저렇게까지 잘 맞출 수가 있나요? 오. 차 타고 오네. 아, 마칠수 선수! 패기 있게 오토바이 타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봤죠? 아! 금방 받치는 소리 들었어요? 아, 마칠수 선수. 받치는 소리 들었어요. 퍽 하는 소리. 저거, 이번, 저번 패치로 추가가 됐거든요. 퍽 하는 소리. 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어, 보이는데요? 보이죠? 보이죠? 어, 이번에는 샷발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 아. 어림없는 볼. 아. 차 한 대 넣어줘. 와, 진짜 잘 쏘네요. 와, 진짜 잘 안 보이는 수준이다, 거의. 차 한 대 넣어줘. 아, 이거는 솔직히 일자로 와가지고.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다 잘 쏘네요. 연사 수준으로 쏘는데도. 상대적으로 유저들이 다 잘 쏩니다. 유키드 선수 오버파밍 합니다. 저 정도 오버파밍은 뭐 괜찮죠. 찐우 선수 삼토바이. 진입합니다. 다리에 총 4명이 지키고 있는 상황. 패기있게 진입합니다. 스테이 와일드리 선수 지나쳤고요. 쉐도우 선수도 지나칩니다. 아, 약간 틀어야죠. 약간 틀어야죠. 통과하나요? 한 방 개피. 아, 통과합니다. 세 명의 선수를 지나치고 통과했어요. 우리 아까보다 더 빡세졌는데. 오, 샷발 좋습니다. 매니 14 헤드샷. 지금 끝부분에서 노리고 있는 주호 선수. 어, 자기장 이쪽으로 접혀지네요. 왼쪽 다리 이거 장사 접어야죠. 김태희 선수 아직까지 있습니다. 어, 타이어 터졌죠? 하지만 전면 타이어. 아, 타이어 3개 터졌어요. 차에 금방 살짝 받쳤죠? 타이어 3개 터졌는데 지나왔습니다. 뭐죠? 이거 타고 가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뒷자리 타고? 개빠른데요? 거의 차 타고 가는 수준으로 그냥 달려갈 수 있네요. 타이어 터지면 차가 굴러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미끄러져 내려가는 속도가. 타이어 3개 터진 보기는 거의 뭐 질주하는 적토마. 어, 오, 엄청 잘 쏩니다. 오른쪽 다리는 섀도우 선수, 왼쪽 다리는 김태일 선수가 샷발이 너무 좋아요. 지나가는 선수를 그냥 남겨두질 않습니다. 더빼가 유리하죠? 아, 펌프가 있네요. 어차피 한방 싸움입니다. 저렇게 걸어가도 발소리 들리거든요, 여기서. 어, 죽을 뻔했죠? 갑자기 삼강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걸 한 방만 맞추면 되는데. 아니, 왼쪽 그 오른쪽 각이 더 유리한데, 유리한 상태로 지금. 아! 첫 발 빗나갔어. 다른 분,
아직까지 오버파밍 하시던 아니 유키 선수 아직까지 오버 피가 좀 생각보다 좀 아, 이번 자기장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달진 않은데 이거 멈추면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달 텐데요. 깎이는 속도가 이거 다음 자기장부터는 진짜 엄청 아프고 이번 자기장도 생각보다 좀 장거리 이동하기엔 좀 많이 아프거든요. 먹을 게 많지 않은 이상. 여긴 다리 아래, 여긴 다리 아래 아직까지 있네요. 휘도 선수는 빠져나갑니다. 벙커 하나씩 자리 잡고 있고 여기는 아니에요. 벙커 위쪽이네요. 진짜 절대 볼 수가 없긴. 이거 방풀을 하지 않는 이상 혼자 심심해서 지금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죠. 오. 약간 속도를 즐기시던 그분 아닌가? 아 다른 분인가요? 오. 뒤잡히고 뒤잡히고 먹고 먹혔어요 지금. 보이나요? 아 여러분 자리가 코이시 선수한테 보이는 자리인데 보이죠? 아 근데 샷발이 샷발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유키드 선수 아 잘 쏩니다. 유키드 선수가 예전에 이제 그 뭐야 그 누구였지? 율로또님이랑 같이 하던 고정 멤버분이셨을 텐데 잘합니다. 크, 자기장 바깥 자기장 안쪽에 벙커 그치? 이 선수 아직까지 있나요 여기? 아직도 여기 자리 잡고 있네요. 저건 볼 수가 없죠. 여기 있는 선수 진짜 이거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진짜 근처로 지금 거리까지 오지 않는 이상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올라오는데도 안 보여요. 여기서 올라오는데도 안 보여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 세 명 있습니다 근처에. 찹찹찹찹 한 대만 더! 아 좋아. 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니트로 선수. 사람이 총을 쏘는 걸 확인을 했지만 근데 가야 되죠? 결국에는 가야 돼요. 이쪽 벙커가 마지막 이쪽 벙커 위에 있는 선수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이거 풀 안에 누워있으면 진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냥. 아니 미친 밖에서 안 보여. 밖에서 진짜 집중하고 보지 않는 이상 저거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저 풀이 하얀색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밑에 이거랑 알 수가 없죠 저거.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가 풀이 숨을 풀이 생각보다 좀 많은 쪽이라서 벙커 근처가 거기다 울퉁불퉁한 벙커 이쪽에 울퉁불퉁 지역 있네! 오! 저 거리에서 연사로 이렇게 맞추나요? 죽을 뻔했네요. 니트로 선수 석공이랑 백도 들고 있는 건가요? 그냥 튀어가야죠. 와 완전 변태들 파티입니다. 와 위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고 하지만 셋 다 가야 돼요. 알파 세컨드 선수가 차량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각 방어를 만들 수 있는 각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양쪽이 지금 다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건 차량을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유키 선수가 차량 들고 와서 여기 딱 박으며 양각 방어하면서 여기가 마지막 자리니까 진짜 자리 괜찮거든요. 어차피 뒤에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없고 앞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오오 맞았어요. 아 진짜 수리탄 범위 엄청 넓어져가지고 10초 남은 상황. 아 위치 있는 거 안? 10초 남아. 에이 가야되죠. 이거 파밍할 시간 없어요. 차 타고 가야돼. 안전해. 아 이걸 파밍 욕심이 그냥 차 타고 가면 될텐데 굳이 걸어서 갈 필요는 없을텐데 차 타고 가는게 오히려 더 안전하거든요. 왜냐면 숨을 데가 없거든 여기. 아무리 안개맵이라도 먼저 위치들 킨 상태에서 누우면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근데 보고 있진 않죠. 이분들 뭐하나요? 둘 다 누워서 뭐하는 거죠? 총 5명 남은 상황. 토빈 토빈 선수. 와 뭐 먹고 먹히는 관계죠? 지금 옆에 누가 누워있는지 몰라요. 안개맵이라서. 이거 1인칭이라서 옆 못 보거든요. 근데 훈 선수는 소리를 안 냈고 이 선수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근데 둘 다 조금 더 안 가도 되나요? 이거 안 가도 돼.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가도 되네요. 두 선수 모두 자기장 안쪽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보이지만 아래로 내려오면 안 보여요. 1인칭 시야는 아래로 들어가 있는 구조에 풀까지 딱 앞에 끼고 있기 때문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시야가 이렇게 있으면 안 보여요 상대. 마지막 자기장까지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훈 선수는 진짜 미동도 안 해요. ENG 이 선수는 훈 선수가 있는 걸 모르고 훈 선수는 이 선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거 먼저 움직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선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굳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훈 선수는 수류탄? 누가 던진 거죠? 그냥 한번 던져본 건가요? 싸울 생각이 아예 없어요. 이 선수들이 움직일 생각... 유키드 선수. 아 오버파밍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샷발이 이거를 누워서 지향사격으로 하면 맞출 것도 못 맞... 맞출 것도 못 맞추죠. 어? 화염병? 뭐죠? 화염병이 왜 여기 터졌죠? 여기 불은 왜 붙은 거죠? 불의 정령. 정령을 다룰 수 있는 분이신가요? 이분 정령을 다룰 수 있으신데? 펫인가요? 펫? 펫인데요? 아니 RPG도 아닌데 펫 시스템. 아 나중에 패치 시스템 나오면 이런 거 넣으면 되겠다. 불의 정령. 아 이런 거 가지고. 마지막 자기장 될 때까지 싸울 생각이 없. 외곽부터 지금 훑고 있죠 세이후 선수는. 어 보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어 보이죠 이거? 이걸 피를 채울 필요가. 이걸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왼쪽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 그냥 일어서서 쏘면 되는데 피를 왜 채워. 정령술사한테 치킨 한 마리 주고. 아 치킨 한 마리가 아니고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걸 주고. 우리 유키드
오버파밍하고 꽤나 좋은 모습 보여줬던 유키를, 그리고 아까 샷발 아주 기가 막 양측 다리에서 샷발이 좋았던 킴테일 선수하고 이렇게 네 분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분을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스폰 받으면서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다 드릴 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1000 돌려보죠. 김태일 선수. 김태일 선수가 치킨을 들고 가네요. 김태일 선수. 이렇게 세 분 이렇게 해서 커스텀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이 아니고 마지막 좀비 안개 좀비